당신이 잠드는 순간까지 동화 ASMR.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뇌신경 검사 받기로 했죠. 뇌신경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뭐 어렵거나 위험한 검사는 아니고요. 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아마 한 3, 40분 내에는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드릴 거예요. 이 질문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최근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빈혈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뇌질환 관련 가족력 있으신가요? 뭐 치매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어떤 약이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알러지 혹시 있으신가요? 알러지요. 네. 6번, 코나 귀에 관련된 질병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염증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아무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혹시 최근에 팔다리가 저린 적 있으신가요? 팔다리가 저린 적은 네. 시각, 후각, 미각, 청각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혹시 최근에 있으신가요? 보는 것, 그리고 맞는 것, 그리고 맛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적. 최근이 아니어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기억력이 안 좋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다고 느낀 적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몸이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몸이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후신경 검사를 들어갈 건데요. 한쪽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에 제가 물체를 이렇게 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향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향을 제가 맡게 해드릴 거고 무슨 향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유리통에 제가 액상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맡아보면 향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향이 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향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 무슨 향인지 써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서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고 무슨 향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향도 맡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향도 어떤 향일지 이게 무슨 향인지 알려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무슨 향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향도 맡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향은 이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냄새를 맡고 무슨 향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향을 가져오도록 하죠. 마지막 향입니다. 맡아볼게요. 자, 천천히 가서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게 무슨 향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무슨 향인지 맡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섯 가지 향 모두 검사를 했고요. 일단은 첫 번째 후신경 검사는 이렇게 금방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다음 검사는 시력검사실로 가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력검사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앞에 있는 막대기 보이시죠? 그 막대기로 한쪽 눈씩 가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제 옆에 있는 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곳에 모양이나 숫자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갑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좋고요. 세 번째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안 보이시죠? 그럼 다섯 번째.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편 눈 가려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빨간색 원이 가리키는 모양이나 숫자를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우, 좋습니다. 두 번째.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잘하셨고요. 자, 네 번째. 여기도 안 보이시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보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시력 검사도 끝났고요. 다음은 동안신경으로 안구의 움직임, 동공의 수축과 이완을 볼 거예요. 다시 원래 있던 검사실로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동안신경을 검사를 해볼 텐데요. 제가 불빛을 비출 거예요. 이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고 이 불빛은 신경 쓰지 마세요. 불빛이 가까이 다가와도 놀라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정면만 바라보고 계세요. 아시겠죠? 정면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불빛이 비춰져도 시선은 정면에 고정합니다.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시선 정면. 시선은 정면. 좋고요. 시선은 정면으로 향하고 불빛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불빛 보지 마시고요. 정면만 바라보시면 돼요. 저쪽 정면이요.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불빛은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은 정면.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에는 이 펜을 바라봐주세요. 이 펜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펜을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 제가 펜을 떼면 정면 보고 펜 보고 정면 보고 펜 보고 정면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펜 보고 펜 집중. 좋아요. 펜 보고 정면 보고. 아, 잘하십니다. 펜 보고 정면 보고. 너무 잘해요. 펜 보고 정면 보고.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펜에다가 펜을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 펜에 집중을 하고 지금 그리고 제 코 있죠? 펜에 집중했다가 코에 집중했다가 다시 펜에 집중했다가 코에 집중했다가. 아시겠죠? 이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다시 펜 바라보시고요. 펜에 집중. 네, 너무 좋아요. 펜에 집중. 펜 보고, 체코 보고. 다음, 다시 펜 보고, 체코 보고. 펜 보고, 체코 보고. 펜 보고, 체코 보고. 너무 잘하십니다. 펜 보고, 체코 보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동안신경 검사는 끝났고요. 다음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검사는 자, 이번 검사는요, 외안근 움직임을 확인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 펜을 이용할 건데요. 이 펜을 잘 봐주시고 제가 펜을 움직일 겁니다. 이 펜이 움직일 때 이번에는 펜을 바라봐 주세요. 근데 고개 돌려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몸도 이렇게 돌리셔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할 건 몸과 얼굴은 고정한 상태로 눈동자로만 따라가 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눈동자로만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눈동자로만 따라갈 겁니다. 자, 펜에 집중해서 눈동자로만 얼굴 고정. 아우, 잘하시고. 좋아요. 눈동자로만 펜을 따라갑니다. 이 펜을 여기까지 눈동자로만 따라갑니다. 너무 잘하시고요.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눈동자로만 펜을 따라갑니다. 네. 펜이 어디 있죠? 좋아요. 눈동자로만 펜을 따라갑니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요. 눈동자로만 펜을 따라가면 됩니다. 좋아요. 다 끝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외안근 움직임도 검사 끝났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얼굴 부위를 담당하는 뇌신경 검사를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를 앙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무신 상태에서 제가 잠깐 얼굴을 만질게요. 네, 잠시만요. 네,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억지로 턱을 벌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해주셔야 될 건 벌려지지 않으려고 한번 힘을 줘보세요. 아시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네.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눈 감고 눈을 떠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어본다. 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돌리는 걸 막을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막는 거에 저항해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막는 걸 뿌리치고 돌리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판다죽도 똑같이 고개를 돌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막는 걸 뿌리치고 돌리시면 됩니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은 제가 얼굴에다가 부드럽거나 둔탁한 물건을 갖다 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부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게 둔탁한 물건인지 부드러운 물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감아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둔탁한 물건인지 부드러운 물건인지. 자, 좋습니다. 이쪽에도 좋아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네, 다음에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좋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좋고요.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몇 가지 안 남았거든요. 다음에는 자, 이제 각막 반사를 볼 건데요. 제가 손뭉치를 각막에 살짝 갖다 댈 거예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금방 끝나니까 눈 크게 뜨고 정면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진짜 금방 끝납니다. 네. 한쪽 눈씩 해서 솜을 갖다 댈 건데요. 살짝 차가울 수도 있어요. 네, 놀라지 마시고 그냥 정면 바라보고 눈 크게 뜨고 계시면 금방 끝납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계세요. 자, 갑니다. 좋아요. 한쪽 벌써 끝났어요.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봤거든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좋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금방 끝나죠? 살짝 불편할 수는 있는데 금방 끝나니까 다시 이쪽도 좋습니다. 네, 각막 반사 검사도 무사히 마쳤고요.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는 청신경 검사 들어갈 건데 한쪽 귀씩 검사를 할 거예요. 제가 한쪽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한쪽 귀 막아 보시겠어요? 한쪽 귀 막고 이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름은 덥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름은 덥다. 네. 다른 말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네. 이제 반대쪽 귀 맞고 다시. 28. 좋아요. 좋고 다음에는 Fake Love. Fake Love.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정신경 검사도 무사히 마쳤고요. 오늘 검사는 벌써 끝났어요. 검사 굉장히 빨리 끝내셨고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별다른 이상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검사 결과는 3일 뒤에 어떠세요? 3일 뒤에 그럼 내원해서 볼까요, 우리? 좋아요. 그러면 3일 뒤에 내원하셔가지고 자세한 검사 결과 같이 보도록 해요. 네. 그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3일 뒤에 보도록 합시다. 고마워요. 그러면은 잘 가고요. 데스크에서 예약 날짜 아예 잡고 가실게요. 3일 뒤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네, 고마워요.